안녕하세요. 역사에 홀딱 빠진 남자, 혁덕기야입니다. 지난 시간엔 발해의 매만기를 다뤘습니다. 발해는 대종이 건칸 이래 만주와 한 번도 부풀 때를 호령한 해동성국이었지만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에 의해 허무하게 멸망하고 말았지요. 발해를 멸망시킨 요나라는 이제 눈길을 돌려 고를 노렸으니 이른바 여요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엔 여요 전쟁 사상 최악의 패전인 통주선 전투에서 다루겠습니다. 통주선 전투에서 동원된 고려군의 규모는 기록상으로는 30만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규모면 한번 해보면 한다고 여겼을 테지만 고려는 너무도 쉽게 요나라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실권자 강조가 이끈 30만 대군은 왜 패배하고 말았을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요요 전쟁과 통주선 전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측의 전쟁 배경 살펴볼까요? 먼저 고려 살펴봅시다. 서기 918년 왕건에 의해 공카여 936년 후삼국 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을 완수한 고려는 뒤이어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는다는 면모를 내세우며 북진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에 서경이나 명칭을 부여하여 수도 개경이 버금가는 위상을 부여했고 연지적 꾸준히 전벌해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또한 고려는 발해에 멸망시킨 요나라를 야수의 나라 부르며 열시했고 거란과 맞서고 있었던 송나라와는 친교를 맺고 여진과도 교역했습니다. 이에 요나라는 고려를 선봐주기로 결심하고 993년 동경 유수 소선영 휘하 대군을 파견해 고려를 압박했습니다. 소선영은 80만 대군을 자칭해 고려를 압박했고 고려 조정은 전쟁 준비를 미처 하지 않은 상태라서 대군이 몰려오자 당황했습니다. 이때 서희가 적이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걸 알아채고 직접 소선영을 찾아가 단파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고려는 요나라의 요청에 따라 송나라와 예우관계를 끊고 요와 사대강을 맺었고요. 요나라는 고려가 여진족을 전벌하여 강동 육주를 획득한 걸 묵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는 강동 육주를 확보하고 여기에 요새들을 세워 훗날 벌어질지도 모를 요나라의 침공에 대비했습니다. 이후 고려와 요나라는 회담의 성과에 만족해하며 한동안 평화 유지했지요. 그러던 997년 성종이 사마하고 적화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니 바로 목종입니다. 목종은 초기엔 정치를 의욕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천추태후는 아들이 이미 성년임에도 겸이 부족할 이유로 섭정하면서 마른 패단을 야기했습니다. 그는 성종 때에 김치양이라는 승려와 정을 통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종은 이 사실을 알고 김치양을 기양 보냈죠. 그러다가 목종 때에 이 천추태후가 김치향을 불려들여서 재미를 보다가 그만 자식을 낳아버립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아들을 목종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삼기로 작정하고 유일한 후계자도 손꼽히던 대량원군 완순을 억지로 승려 만들어서 삼각산 신유사로 보낸 뒤 죽이려 뜹니다. 또한 김치향은 뇌물을 받아먹고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초호화 저책을 짓는 등 온갖 전행을 저질렀고 천추태후는 발음을 하는 신하를 꺼려 모조리 숙청했습니다. 목종은 어머니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감히 어머니에게 대들 생각하지 못했고 김치약을 견제해야 했지만 천추태후의 해방으로 번번이 좌절합니다. 목종은 점차 정사에 관심을 잃고 무기력해지더니 신하의 접견을 거부하고 향락에 빠집니다. 게다가 유행관, 유충정 등의 미인 남자들과 동성연애를 즐기기도 했죠. 그러다가 1009년 봄에 천추태후가 거쳐던 천추정이 완전히 불탔습니다. 목종은 근심이 심해져 병환 때문에 정사를 돌보지 못할 지경이었죠. 그러나 왕실을 보존해야 한다는 신념은 한 가닥 남아 있었는지 대량 원군으로부터 김치향 등이 절 독살을 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밀서를 받아보자 목종은 양해를 결심하고 급비리에 증추원 부사 최충순을 불러 대량 원군을 모셔오라는 명령을 내리는 한편 서북 지역을 지키던 도승 검사 강조에게 밀사를 보내 김치향 1파를 처단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강조는 아예 자기가 모르는 걸 뒤엎어버리겠다고 작정하고 5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개경을 장악하고 김치향과 그의 일당 50여 명을 창살하고 천추태와 목종을 폐위시켰습니다. 그후 강조는 대량 원군을 새 왕으로 옹립하니 그가 바로 현종입니다. 강조는 고려의 실권자로서 우뚝 선뒤
사람을 보낸 목적은 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요나라의 침략을 야기합니다. 가뜩이나 고려를 침공하려고 호시탄탄 길이의 해를 노리던 요나라에게 좋은 구실을 제공해 버린 것이죠. 다음은 요나라의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926년, 발해 멸망시킨 요나라는 여세를 몰아 중국에 공세를 가했습니다. 그러던 중 후당의 궁궐이었던 석경당이라는 양반이 요나라의 원조를 받아내기 위해 연운 16주를 할애하고 요나라 군주를 아버지로 섬기고 조공을 바치겠다는 맹약을 체결했습니다. 요나라는 즉시 5만 병력을 파견해 석경당이 후당을 뒤엎고 후진의 황제로 즉위하는 걸 도와준 후 연운 16주를 가져갑니다. 이 일은 중국에 두고두고 뼈아픈 실체로 작용합니다. 연운 16주를 획득한 요나라는 자신들을 가로막았던 방어선들을 모조리 무력화해 버렸으니 마음껏 중원 대륙으로 쳐들어갈 수 있었고, 연운 16주 자체도 풍요롭고 인구도 많은 곳이라서 요나라에게 그야말로 꿀땅이었죠. 이후 중국을 통일한 송나라가 연운 16주를 되찾으려고 전쟁을 벌였지만 요나라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송군을 연이어 격파했습니다. 그러던 1005년, 요나라는 대대적인 침략을 다행히 했습니다. 송나라 대신들은 덜덜 떨며 수도를 강남을 이전하자고 건의했죠. 이때 재상 구준이 떨쳐 일어나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파천을 노예하는 자는 지 고하를 망령하고 참소하십시오. 신은 폐하께서 친정하시어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길 바랍니다. 송진종은 구준의 의견을 따라 친정했고, 송군은 사기가 크게 올라 육군과 맞붙어 뜻밖에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시 어린 황제를 대신해 섭정을 맡고 있었던 소태우는 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이번 원정 성공시켜야만 어린 황제의 기반이 다져질 테지만 패해버리면 후폭풍은 심할 테니까요. 그러나 무기력한 송진종은 요와의 전쟁 의지가 없었고, 요나는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화의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연의 맹이라고 하는데요. 송나라는 형님, 요나라는 동생이 된 대신 송이 매년 요에게 비단 20만 필, 은 10만 냥을 보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요나라는 매년 송으로부터 막대한 액수의 공물을 받아 책임으로써 국가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었지요. 하지만 성년이 되어 친정을 시작한 요성종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려가 일전에 협약을 맺은 뒤에도 송과 여전히 교역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고, 두 나라가 자신들의 협공인 것을 염려했죠. 그러던 중 강조가 전변을 일으켜 왕을 시해했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이것을 비밀로 삼아 고려를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 전쟁을 벌이기로 결심합니다. 이리하여 양국 간의 전운이 감돌았지요. 그러면 양측의 전력 분석해볼까요? 먼저 요나라의 군사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서기 11세기, 요나라는 최전성기에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주, 북중국, 몽골 고원 일대를 석권하며 동아시아 최강의 국가로 떠올랐고, 서방에도 자신들의 이름을 떨쳤습니다. 요나라 군대의 핵심은 당연히 기병대였죠. 중장 기병, 경 기병, 그리고 궁 기병으로 구성된 이 기병대는 다른컨대 이 시대 최강의 군단이었습니다. 또한 중장 보병과 경장 보병으로 구성된 보병대도 상당히 준수한 전투력을 갖췄지요. 또한 요나라는 거란족 외에도 한족, 바레인, 몽골인, 티베트인 등 수많은 종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군대를 갖췄습니다. 이러한 요나라 군대의 핵심 편제로 속상군과 피실군을 들수 있습니다. 속상군은 거란족과 한족의 정예병을 가려뽑아 수도 및 요충지를 방어할 임무를 수행한 군대로 전성기엔 20만에 달하는 병력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실군은 거란군 최고의 정예병을 가로 뽑았는데, 비단 거란이만이 아니라 한족, 바레인 등 이민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응군, 용군, 보군, 호군으로 구성되며 최대 30만에 달하는 기병대가 충원되었지요. 이 피실군은 원정시 핵심 전력으로서 활동하며 적에게 악몽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요나라는 타초곡기라는 특별한 부대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대는 식량, 마초 조달 부대인데요. 요나라는 원정 시 보급 부대를 따로 두지 않고
날마다 타초코끼를 사방으로 보내 신령과 마초를 조달하겠습니다. 이렇듯 요나라군은 그들이 타고 다니는 말에 비상식량을 챙겨둔 채먼 원정을 떠나며 신령과 마초 등이 부족해지면 현지에서 조달하려고 노력했지요. 그리고 황제를 대신해 원정을 지휘한 신하는 도통을 맡았는데 이들은 10만에서 15만에 달하는 대군을 동원했습니다. 도통이 아닌 신하는 6만 이내였죠. 앞서 서희와 회담을 벌였던 소선영은 도통이 아니어서 6만 이내의 병사만 지휘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주제에 80만 대군이라고 뻥을 치다니. 저 말이지 허풍이 대단했네요. 다음은 고려를 살펴봅시다. 고려의 중앙군은 2군 6위로 구성되었습니다. 2군은 응양군과 용호군으로 국왕의 친위 부대였죠. 그 6위는 좌우위, 신호위, 홍위위, 금호위, 천우위, 관무리로 경기 지방 방위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평상시엔 중앙의 치안과 내부 반란을 억제하는 임무를 수행했죠. 지방군은 주현군과 주진군으로 분리 운영되었습니다. 주현군은 오도 지역의 군대였고, 주진군은 양계 지역의 군대였죠. 양계 지역은 북쪽 지방의 북계와 동계로서 여진족과 요나라와의 경계를 맞대고 있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 구체적으로 어떤 감옷을 입었는지는 지금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요. 일단 삼국시대 때부터 전해진 찰갑옷을 입은 건 확실하고, 상하이가 이어지면서 중앙에서 여매고 요트임이 난 포형 감옷을 착용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투구는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양쪽 관자돌이에 봉황 날개가 달린 모습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투구의 깃털도 꽂았다고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고려군은 보병 위주로 구성되었지만 기병대도 약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궁기병인 활솜씨는 요나라군에 버금갈 정도였고 중장 기병도 상당히 준수했습니다. 제대로 된 지휘관만 주어진다면 이들은 상당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죠. 또한 고려는 검차도 잘 써먹었는데요. 거란군은 전쟁 초반에 이 검차 때문에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이제 전쟁 진행 과정을 살펴볼까요? 1010년 5월, 좌산왕 중 하궁진이 동서 양계에서 군대를 동원해 조정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여진의 부당을 공격했으나 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화주 방어 낭중 류종은 하궁진과 함께 여진을 쳤다가 패하자 원한을 품고 고려의 귀순한 여진인 95명을 화주관에서 모두 죽였습니다. 이 때문에 하궁진과 류종은 유배되었죠. 여진족은 동조를 살상한 고려에게 원한을 품고 요성정에게 고려를 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요성정은 그동안 양숙이었던 여진족까지 자신을 돕게 떠나서자 지금이야말로 호기하고 파은다라고 신하들에게 강조의 죄를 묻겠다는 이유를 들어 원정을 선포했습니다. 1010년 7월, 요나라는 급사중 양병과 대장군 야율윤을 보내 목적에 대한 일을 물었습니다. 이에 고려는 덕주에 성을 쌓고 9월에 좌사 원외랑 김연보, 좌사 낭중 완자선 등을 요나라에 보내 우호를 이어가려 합니다. 그러면서도 10월에 강조를 행영도 통사로, 이현웅 등을 부사로 삼은 30만 대군이 통조 파견되어 거란에 대비했습니다. 그 직후 요나라 황제가 장군 소홍을 보내 친히 고려를 칠 뜻을 밝혔지요. 굳이 사실 보내 선전포고한 것은 고려의 강조 반대파를 결집시키기 위한 수작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리하여 1010년 11월, 요성정이 이끄는 보기 40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요나라는 그러니까 압록강을 건넌 후 청천강까지 행군해 강동 육지에 설치된 요새들 중 하나인 흥화제를 포위했습니다. 요성정은 11월 중순부터 흥화제를 공격했지만 서북면 도순검사 양규, 진사, 정성 등이 거세게 저항에 함락치지 못했죠.
이에 요성종은 포로로 잡았던 고려 백성들을 흥화진을 보내주면서 자신이 쓴 서신을 수비대장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가 쓴 서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짐은 고려의 정왕이 간흉에게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죄인을 토벌하러 왔지만 간흉에게 위협당하지 않은 사명해 줄 것이다. 경들은 역과 순을 알 것인데 어찌 전 왕의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하지 않은가? 마땅히 안위를 돌아보고 화복을 분별하라. 이에 양규는 문관에 시켜서 다음과 같은 답신을 쓰게 합니다. 원컨대 민정을 굽어 살피어 마음을 돌리소서. 죄수를 보고 우는 은혜를 내리시고 그물을 풀어주는 인자함을 베푸소서. 병기를 돌리셔야 우리 용사들의 복종을 얻으실 것입니다. 요성종은 끝내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깨닫고 20만 명을 남기고 나머지 20만 군을 이끌고 남하했다고 하는데, 20만에 된 대군은 후방에 덩그러니 남겨놨을 리는 없고, 아마도 실 병력은 20만인데 40만은 뻥튀기한 거고, 일부 병력과 남긴 채 대다수 병력을 남하시킨 것으로 짐작됩니다. 한편 강조는 1010년 11월 25일에 통주선 서남쪽 청강에 지류 3개가 합쳐지는 삼수체에 대부분의 병력을 배치합니다. 그는 병력을 세 부대로 나눠서 자신이 직접 이끄는 부대는 하천이 모이는 합수목에, 또한 부대는 근처의 산에, 나머지 한 부대는 통주선에 등져서 배치했지요. 이후 요나라군이 몰려왔을 때 강조는 검차로 진을 배치했다가 적이 들어오면 검차는 포위해 공격하여 여러 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강조는 초전에 요구를 여러 번 격파하자 방심해 버렸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탕기, 즉 알까기를 하며 소외했지요. 그러던 중 요나라의 장수 야율 분노와 야율 정로가 삼수체의 본군을 기습했습니다. 기병에 치고 빠지기로 고려군의 진을 뒤흔들어 놓은 것이죠. 보초병이 달려와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야율 분노가 삼수체로 진입해 아군 진영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적으면 입안에 음식처럼 씹기 불편하니 많이 들어오게 냅둬라. 일은 거란 기병을 좀더 많이 끌어들여서 검차로 포위 공격해 섬멸해 버리라는 의미였지요. 근데 잠시 후 보초병이 또 들어와서 보고했습니다. 거란 군사가 이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강조는 당황했죠. 그게 전말이냐? 그의 생각과는 달리 거란군이 매우 빠르게 침투에 들어가 적진을 유리해버려 검찰을 활용할 시간을 주지 않았던 것이죠. 고려 사조를 따면 그 순간 목조의 유령이 나타나 강조를 꾸짖었고, 강조는 자리에 엎드려 죄를 빌다가 거란군에게 선포당했다 합니다. 이 기록은 사실을 믿기 어렵고 후세의 사가들이 반역자 강조를 까려고 집어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요굴이 강조를 모전으로 싸서 수레 싣고 가버리자 고려군은 대혼란에 휩싸입니다. 요굴은 기세를 타서 수십 리를 추격해 고려군 3만 명의 목을 베고 수많은 군량과 무기를 노획했습니다. 요굴은 곽주 반명으로 도주하는 고려군을 습격하여 왕함령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좌우기 군장군 김훈, 김계부, 신년한 등이 병사들에게 짧은 무기를 가지고 매복하게 한뒤 추격군을 기습하여 격파했습니다. 이에 요구는 추격을 중단했지요. 이후 요구는 통주성을 공격하는 한편 항복을 종용했지만 방어사 이원기, 부사 최탁, 중랑장 최지 등이 성을 지켜냈고, 거란군은 2주 만인 11월 5일에 공격을 중단하고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패전 요인을 분석해 볼까요? 먼저 강조의 방심을 들수 있습니다. 강조는 유나라 군대 상대로 기병 전략을 잘 짰습니다. 3개의 지류가 겹친 곳에 군대를 배치함으로써 상대방이 하천을 건너와야 하는 불리한 조건에서 싸우도록 강요했고, 검찰을 적절히 활용하여 기병 위주의 요구를 절묘하게 공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과신을 나머지
거란이 다른 방식을 공격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실책을 저질렀지요. 보초병이 적이 적 진영 깊숙이 침투했다 보고했을 때더 들어오게 해라고 한 것은 좀더 말이 들여보낸 뒤 검찰을 쓸어버리겠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군은 같은 방식으로 또 당할 정도로 멍청하지 않았고, 강조는 적이 생각 외로 빠르게 침투에 들어가자 그제야 현실을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다음으로 거란군이 대규모 전쟁에 익숙한 점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즐겨보는 방송 프로인 토크멘터리 전쟁사에서는 이 고려군이 야전에 익숙하지 못해 패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고려는 건국 당시부터 1, 2천 전투에서 10만 대군을 동원할 정도로 대규모 군대를 꾸려 야전을 벌인 바 있고, 통일 후에도 여진족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며 야전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또한 고려의 군사 체계는 상당히 잘 짜여져 있었습니다. 중앙에 정예인 이군 6기를 배치했고, 지방엔 주형군을 설치하되 요나라와 여진족과 가까운 지역은 양계로 두고 특별히 숙련된 군사들을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고려 최고의 정예병으로 수송전은 물론 야전에서도 충분히 전투를 발휘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거란군은 고려가 보유한 전투 경험의 수준에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꾸준히 20만의 대군을 동원해 송, 서하, 여진, 몽골 등과 전쟁을 벌인 당대 동아시아 최강의 기마 군단이었습니다. 그러니 대규모 야전 경험에 있어서는 고려와 비교를 불허하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고려는 보병 위주의 체계였고, 거란은 기병 위주의 체계였는데, 넓은 평야에서 전투를 벌이시 기병이 유리한 건 당연하겠죠. 비록 강조는 검차 위력을 과신했지만, 거란군은 처음엔 검차 때문에 애를 먹었지만 금방 대응법을 파악하고 바로 역공과에 상대를 괴멸시켜 버렸습니다. 즉, 고려는 야전을 벌일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상대와 너무 셌다고 볼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고려 내부의 불안한 정세에 들수 있습니다. 강조는 목종은 시의하고 현종은 즉위한 이래 고려 최고의 실권자로서 떵떵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조에게 원을 품은 자들이 많았죠. 그런 마당에 요성종이 강조에 제일 복귀했다며 쳐들어왔으니 강조로서는 당장 무찌르지 않으면 불만 세력이 대거 들고 일어날 거라고 우려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안 가고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면 그 사람의 대군의 방향을 틀어 자신을 칠 줄은 몰랐지요. 그래서 강조는 친히 대군을 지휘해 적과 맞섰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물론 호승진도 있었겠죠. 자기가 오랫동안 서경에서 양계군을 이끌어봤으니 거란과 충분히 싸울 만하다 여겼을 테고, 이번에 거란군을 격파해버리면 그 공적은 실로 크니 어느 누구도 자신을 거역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과욕이었고 결국 그는 선택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수전 전투는 고려의 참혹한 패배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통수전 전투 이후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요성정은 자신 앞으로 끌려온 강주의 포박을 손수 풀어준 뒤에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집에 신하가 되겠느냐? 그러자 강조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고려 사람인데 어찌 너의 신하가 되겠느냐? 이에 요성정은 계속 두번더 질문했는데 강조와 똑같은 대답하자 그의 살을 찢으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강조의 대답은 한결같았죠. 이에 요성정은 부원수 이현운에게 신하가 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현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눈으로 이미 새 1월을 봤는데 어찌 옛 상처는 생각하겠습니까? 그러자 강조는 이현운을 발로 걷어차며 꾸짖었습니다. 너도 고려 사람인데 어찌 그딴 소리를 하느냐? 결국 요성종은 강조를 참소했다 합니다. 이러한 그의 장렬한 최후를 보면 비록 왕을 시의한 죄를 지었지만 고려에 대한 충성심은 확고히 간직하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볼수 있겠지요. 한편 요구는 12월 말 곽주를 공략한 뒤 6천여 명을 남겨서 곽주성을 지키하고 뒤이어 서경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서경 방어군은 한복을 결의하고 표문을 작성해 요나라 사절단에게 전해 요선종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때 지체문이 구원군을 이끌고 당도했으나 서경 백성들은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지첸붕의 부하인 시여사 최창이 조작이와 연락하여 성문을 열게 해 입성할 수 있었고, 지첸붕은 즉시 군사를 보내 여군 사절단을 죽였습니다. 서경 백성들은 저놈이 우리를 죽여둔다며 분노했고, 지첸붕은 잠시 성을 빠져나왔다가 도성 검사 탁사정과 합세해 다시 서경으로 들어와 성안 분위기를 가라앉혔습니다. 이후 요의 장군 한기에 이끄는 200기병이 서경 북문에 이르러 우리 사신을 항복 권유했는데 왜 답신이 없느냐라고 묻자, 탁사정은 지체분과 모의해 이들 습격하여 한기 등 100명을 모두 죽이고 나머지는 생포했습니다. 또한 서경 부유수 울룸의 기병 청기 역시 고려군의 포위 공격에 걸려 괴멸당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요성정은 분노하여 서경 총공격을 명했습니다. 탁사정은 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대도수에게 동문을 공격하여 거란군의 주의를 끌게 한뒤 자신은 주적을 이끌고 서문에서 추격하여 거란군을 기습하는 작전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탁사정은 서문을 나오자마자 남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참나. 이거 대도수는 분전 끝에 패배하여 거란에 항복했습니다. 서경은 지부와 주력군이 증발해버려 혼란에 빠졌지만, 통군 독사 강빈첨이 잔야군을 잘 통솔해 서경을 지켜냈고, 여군은 서경을 방치한 채 개경을 향해 남하했습니다. 1010년 12월, 지체문이 서경에서 돌아와 탁사정의 패전과 거란군의 개경 진군을 아뢰자 여러 신하들이 화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강감창이 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일은 강조에게 제가 있으니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적은 수의 군사로 많은 군사를 대적할 수 없으니 마땅히 그 예병은 피해 천천히 부흥을 도모해야 합니다. 현종은 그의 진언을 받아들이고 피난길에 올랐지만 신하, 백성, 노비들은 다 도망가고, 현종과 두 황후를 수행하는 이는 지체문 등 일부 신하와 금군 50여 명이 전부였습니다. 한편 요구는 수도 개경을 함락하고 약탈과 방어를 자행했습니다. 이때 대량의 고소적, 특히 역대 고려 왕정의 실록들이 다 소실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려의 운명은 백척강도에 몰렸지요. 하지만 고려는 아직 멸망의 운명이 아니었으니 역사의 이름을 남겨 영웅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요요 전쟁의 숨은 공로자들을 다루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천하기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